정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 2천 명을 대학별로 어떻게 배정할지 오늘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석 황상무 논란에 대해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여당 후보들도 대통령실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홍콩에서 반역이나 내란 혐의에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입법이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절기상 춘분인 오늘 일부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